안녕! 오랜만이지? 이게 얼마만이야? 나도 보고 싶었어. 여름 방학 동안 다들 뭐 하면서 지내? 뭐? 다들 바쁘다고? 그렇다면 나도 나름 바쁘게 지냈다, 이 말씀! 바로 우리 버블리들의 사랑스러운 캐릭터들을 구경하느라 엄청 바빴거든. 정말 많은 그림들과 이야기들 너무 고마워. 내가 없을 때도 내 생각 많이 해준 거야? 그런 거야? 아무튼 혼자만 보기 너무너무 아까워서 조금 들고 와봤어. 먼저 첫 번째로 소개해줄 그림은 아이디 고로세 친구의 그림이야. 와, 이 귀여운 공주들 좀 봐. 완전 우리 단체 사진 같지 않아? 이대로 사진 하나 찍어서 블루톡에 자랑하고 싶어. 공주들의 성격이 잘 나타나는 것 같아. 오렌지는 머핀을 먹고 있고, 그린은 책을 읽고 있고, 레드는 또 거울 보네. 나 이거 보고 엄청 신났는데 지금 내 표정이랑 그림 속 표정이랑 완전 똑같아. 다음은 아이디 안유진 친구의 그림이야. 이게 뭐냐고? 바로 나! 퍼플의 투샷이란 말씀! 야! 너무너무 귀여워! 윙크하는 표정 좀 봐! 나랑 똑 닮지 않았어? 인월대의 모습과 인간의 모습이 함께 있으니까 처음으로 변신하던 추억이 막 떠올라! 정말 짜릿했던 하루였지! 이 귀여운 그림을 보니 과거 생각도 나고 너무너무 좋았어! 고마워! 이어서 아이디 세안 친구의 그림이야! 또 다른 단체 사진이야! 너무 귀엽지? 역시 공주들은 다 함께 모여있을 때가 제일 멋져! 이 그림의 포인트가 뭔지 알아? 바로 공주들의 양말이야! 이거 발견하고 얼마나 웃었는지! 이거 공주들한테 보여줬는데 다들 자기 옷장에 하나씩 있는 것들이라며 엄청 놀랐어! 나? 나 말이야? 나는 벗고 있네! 아이디 노랗게 노랗게 물들었네 친구의 그림이야! 옐로우의 단독 초상화야! 정말 빠져들 것 같지 않아? 마치 왕국 국립 미술관에 전시된 명화를 보는 것만 같아! 옐로우의 단정한 눈과 표정, 또 맑은 색감이 너무 마음에 들어! 웅장하고 매혹적이야! 아, 맞아! 우리 왕궁에도 내 초상화 그림이 있는데! 그게 생각나는데, 아, 그건 나중에 보여줄게! 내 애기 때 그림이라! 마지막으로 아이디 자베스 친구의 그림이야! 아, 이건 인디고와 나와의 조금 부끄러운 기억인걸? 나 때문에 인디고가 고생했던 날이잖아! 인디고 미안 미안! 그래도 사실은 말이야, 인디고와 친해질 수 있어서 기뻤거든! 합동작전으로 멋있게 블록도 물리치고 말이야! 그때 재밌는 추억이 다시 되살아나는 그림인 것 같아! 그리고 레드가 말해줘서 알았는데, 사실 이때 흘린 만큼 인디고가 자기 몫을 나눠줬다 하더라고! 고마워, 인디고! 와! 버블리들의 멋진 그림 잘 봤어! 정성과 사랑이 여기까지 느껴질 정도야! 너무너무 고마워! 그리고 다시 만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기뻐! 있지, 나 그동안 준비한 게 굉장히 많아! 다시 버블리들과 만날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단 말이야! 뭐? 다음 이야기에 대해 조금만 알려달라고? 이건 비밀인데, 이번에는 새로운 친구들과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을 탐험할 예정이야! 네가 어디냐고? 그건 비밀이지롱! 내가 알려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! 우리 꼭 다음에도 여기서 보는 거다! 알겠지? 약속이야, 버블리들!